음식을 통해 비타민 B12를 섭취하면 위벽세포에서 분비된 당 단백질이 비타민 B12와 결합해 소장에서 혈액으로 흡수된다. 비타민 B12는 적혈구를 만드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재료 중 하나다. 그런데 위나 소장에 질환이 발생하거나 위나 소장을 절제할 경우 당 단백질의 분비가 줄고 비타민 B12의 흡수도 감소하게 된다. 비타민 B12가 결핍되면 크고 비정상적인 모양의 적혈구가 만들어지고 정상 적혈구가 적어지면서 충분한 산소가 공급되지 못해 빈혈이 발생하고 뇌 기능이 저하된다. 비타민 B12가 신경 기능 유지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. 그래서 뇌 손상이 일어나고 단순히 빈혈뿐만 아니라 뇌에 직접적인 변화를 일으킵니다.